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블리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롤샵이랑 최애 쿠션 다양한 여름 쿠션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백화점 고려미 쿠션 5가지를 소개하러 갑니다. 신상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 최근에 출시된 막 샤넬 막 그런 거부터 여러분들에게 5가지 하나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할 샤넬부터 만나봅시다. 갑자기 너무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얼굴 많이 타가지고 제 생얼에 부디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5가지 쿠션 만나봅시다. 스타트! 첫 번째 쿠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샤넬입니다. 샤넬에서 쿠션이 출시됐는데 패키지는 굉장히 예뻐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기존에 다 원형만 보았다면 얘는 샤넬은 특유의 사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약간 도톰한쪽은 뚱뚱할 수도 있어요. 오픈을 하면 그 샤넬 쿠션 안에 샤넬이라고 여기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완전 고급스럽고 약간 여자들 탐낼 만한 쿠션인데 문제는 얘를 여는 순간에 터집니다. 정말 터져요. 이거 여는 순간 얘기 팡! 제형이 굉장히 묽어서 차라리 이 망이 말고 그냥 쿠션으로 했으면 좀 더 이런 사태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제가 오래 안 썼지만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 다 더럽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사용할 컬러는 로제. 약간 핑크빛이 들어있는 컬러인데 제가 얼굴 많이 탔지만 어차피 여름 지나고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핑크톤이 들어있는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처럼 한쪽만 메이크업 할게요. 용량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묽은데 이게 여러 번 덧칠하면 조금 뜨더라고요. 제가 얼굴 탔는데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죠? 굉장히 글로우한 수분감이 엄청 높아요. 피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커버력은 정말 안 높고요. 제가 지어준 별명은 피부과 쿠션입니다. 제가 피부과 갔다 와서 좀 사용하기 좋았고 일단 가볍게 막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에요. 집 앞에 누가 왔어 간단하게 외출할 때나 정말 건조하시거나 그냥 피부만 살짝 좋아 보이기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그 외에는 커버력도 없고 저는 외부에 가볍게 나가는 일이 많아서 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나름 일단 비싸니까 이거 리필이 없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거는 약간 복숭아 향이 돌아요. 그 유명한 복숭아 베이스 향이 가득 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향이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찹쌀처럼 쫀쫀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뭉침이나 그런 건 적어요. 지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제형입니다. 묽은 CC 느낌의 쿠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거든요. 정말 깜짝이야.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깜짝 놀랐어. 무난함은 크진 않은 것 같고 사용한 쪽, 사용하지 않은 쪽 피부 정말 좋아 보이죠? 사실 좀 커버력이 좋길 바랬는데 커버력이 없어 되게 아쉽다. 많이 탔네요. 시커먼다 진짜. 어떡하냐. 여러분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올입니다. 디올은 세 가지 쿠션이 있을 거예요. 디올 드림 스킨 그리고 블루밍 퍼펙트 마지막은 포에버 제품입니다. 퍼펙트에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름에 되게 딱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전체 통틀어서 쿠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샤넬이랑 가격은 비슷한데 이 안에 내용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사용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되게 마무리하면 뽀송해요. 근데 무겁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커버가 굉장히 잘 돼요. 010 컬러인데 거의 21호, 밝은 21호 거예요. 이젠 나는 21호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거의 윤기가 없고 바르는 대로 밀착이 돼요. 커버력도 좋고 되게 뽀송해서 이거는 지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 건성분들도 이게 속건성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쿠션 사용하다 보면 여기 입술 쪽에 밀리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게 여기 이쪽에 뭉침이나 밀림 전혀 없어요. 샤넬은 잘못하면 약간 묽어서 그런지 되게 입가나 관자놀이가 굉장히 뭉치거든요. 진짜 리얼 뽀송뽀송. 파우더까지한 느낌으로 완벽하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가격만 좀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커버도 되고 정말 완벽해지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수정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이런 눈썹이나 그런 사이에 끼지 않고 유분이 올라온 편인데 유분도 잘 잡아주고 사용한 쪽, 사용하지 않은 쪽 하나만 구매하라고 하면 디올 쿠션을 구매할 것 같고 재구매도 있고 아까 그 껌했던 피부가 감쪽같이 숨겨진 것 같네요. 이 생로랑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완전 정말 핫하고 패키지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을 좀 줬었던 쿠션이죠. 블랙과 골드의 이 생로랑 고유의 마크. 그래서 이 쿠션을 되게 비슷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안에도 열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패키지만으로도 뭔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 컬러는 20호입니다. 보통 21호 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최근에 조금 사용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약간 핑크 베이스라서 굉장히 좀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품이 하얀 게 아니라 제 피부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것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되게 좋네. 아우씨. 뭐 입생각은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수분감이 있어 마무리감이 막 뽀송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약간 촉촉하고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그런 제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제일 많이 보는 게 야 입생각 쿠션 좋냐? 괜찮아요 쓸만해요. 근데 패키지 값이 좀 많이 크죠? 그리고 쿠션은 아무래도 저렴한 거와 고렴이 차이점 분명하게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 좋으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겠죠 우리가? 디올처럼 지속력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력과 커버력이 있고 이건 살짝 디올보다 수분감이 있어요. 샤넬처럼 막 미친 듯한 그런 수분감이 아니라 적당한 딱 느끼기 좋은 그런 수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무튼 이거 입생누랑은 피부 탈 상관없이 누구나 좀 좋아할 쿠션이에요. 하여튼 입생누랑 베이스 잘 만드는 것 같아. 진짜 365일 데일리로 가장 적합한 쿠션입니다. 약간 꺼냈을 때 고급스러움도 있지만 가기도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하죠. 큰 커버보다는 짜잘짜잘한 모공이나 겨울 커버가 잘 되기 때문에 더 데일리로 적합한 쿠션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블랙 쿠션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지금 출시된 그 어떤 로드샵과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가장 월등히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에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헤라치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21호 바닐라 컬러입니다. 헤라 쿠션 안에 고유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얼굴에 한번 사용해볼게요. 밝죠? 절대 밝은 건 아닌 게 딱 21호 정도예요. 기존에 딱 사용했을 때 되게 잘 맞았거든요. 이건 약간 디올과 입생누랑 사이에 뽀송함을 가지고 있는데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입생보다 좀 더 커버력이 좋고 수분감도 적어요. 밀착력도 좋고 얘는 모공이랑 결 커버보다는 굵은 그런 제품 커버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온 쿠션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 모든 면에서 진짜 완벽해요. 그리고 얘는 리필도 있잖아. 깔끔하게 피지나 유분까지 뽀송뽀송하게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쪽하지 않은 쪽 훨씬 사용한 쪽이 깨끗하고 약간 유분기 적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헤라 이번 쿠션 진짜 칭찬해. 너무 잘 만들었어. 전 이 헤어라인 되게 신경 쓰거든요. 제가 잔털이 많아서 이런 데 끼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진짜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정갈하게 할 수 있는 쿠션이에요. 다섯 개 넘어가면 쿠션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시세이도인데요. 뭔가 앞에 소개한 브랜드보다는 약간 되게 올드한 느낌이 있고 근데 제품력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쿠션 패키지도 약간 진짜 올드해. 이번엔 제가 아주 검정색을 너무 좋게 사용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이트 컬러 출시돼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이랑 되게 다 좋은데 이게 입소문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살짝 핑크 베이스인데 쫀쫀하게 밀착이 되면서 커버가 좋아요. 이것도 약간 365일 쿠션으로 되게 좋은데 피부가 되게 맑아지고 투명해 보이는 커버력까지 좋은 쿠션이에요. 가장 좋은 점이 커버력이 좋은데 되게 맑아 보여요. 이렇게 탁해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게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베이스 제품군들 사용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이에요. 입생로랑과 헤라의 사이? 그러니까 입생로랑보다 수분감은 좀 높고 헤라보다는 덜 뽀송뽀송한 덜 수분감이 있고 덧발라서 무거움보다는 깔끔하게 그 위를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모공이나 결 커버나 좀 더 큰 트러블도 깔끔하게 커버할 수는 있어요. 가볍게 사용한 쪽, 사용하지 않은 쪽. 근데 입소문이 잘 많이 안 나 있어서 좀 안타까운 브랜드이기도 해요. 동동 떠다니는 투명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투명하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섯 가지 쿠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겠죠? 먼저 다섯 가지 쿠션 중에 제 성에 가장 찼던 쿠션은 바로 디올. 돈을 계속 투자해서 사고 싶다라는 쿠션 디올인데요. 그 커버를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그 뽀송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가벼운 그런 쿠션감을 주고 사용하면 할수록 디올 쿠션들이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커버력이 가장 높은 쿠션 헤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난 가리기 좀 많다 트러블이나 약간 두꺼운 걸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헤라를 좀 더 추천해드립니다. 지속력 디올입니다. 지속력 혹은 디올 정말 지속력이 좋아요. 좀 뽀송뽀송하기도 그렇지만 이 뽀송함이 길게 오래가고 수정이 가장 적은 쿠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난 촉촉하고 약간 수분감이 높은 걸 원한다 샤넬. 샤넬 같은 경우에 수분감이 굉장히 높고 피부가 약간 찹쌀처럼 쫀득쫀득하게 커버가 되면서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쿠션인데 다만 터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좀 데일리로 쓸만한 거는 저는 이 세 가지가 있겠네요. 시세이도, 입생누랑, 헤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브랜드 쿠션 다섯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섯 가지 모두. 그래서 좀 추려서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추천해봅니다. 내 지갑에 돈을 투자할 만큼 값어치 있는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쿠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코멘트 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이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